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국 경기 속에서도 캐나다 쇼핑객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BC주에 인접한 벨링햄시의 소매 업계가 캐나다 화폐를 받지 않거나 환율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상도의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매점들이 간혹 캐나다 달러를 받으면 더 높은 캐나다 달러의 가치를 무시하고 거꾸로 미국화 1달러에 캐나다화는 80센트에서 85센트 정도로 쳐서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히 고급 의류 자파를 취급하는 다국적 대형 유통업체들은 허울 뿐인 본사의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캐나다 화폐를 받지 않거나 한 술 더 떠서 별도의 더 높은 캐나다화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하는 수법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루스 클렌 캐나다 소비자협회장은 지난 4월 이후 이러한 차별과 부당행위에 대한 불만이 50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는 상도의를 완전히 저버린 고객을 울고먹으려는 한심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캐나다 돈을 받지 않는다는 벨리스페어의 한 신발 업체 매니저는 대개의 캐나다인 고객들은 서로 업소가 받아준다 해도 캐나다 화폐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예 캐나다 화폐를 쓰지 않는다고 실토했습니다. 캐나다인 쇼핑객들이 쏟아붓는 돈에 힘입어 벨링햄의 소비세 수익은 올 2분기에만 연초보다 7%가 늘어나 워싱턴주 어느 곳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화랑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밴쿠버에서 방문한 쇼핑 인파도 작년에 비하면 엄청날 정도로 증가해서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의 국경 통과 교통량 증가 통계에 의하면 로어메일랜드 지역 국경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캐나다인들 숫자가 작년 16만 4,344명에서 64%나 늘어난 27만 235명으로 폭등했습니다. 미국 소매업계의 바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달러 강세와 값싼 미국 상품의 시너지 효과에 힘입은 캐나다인들의 미국행 쇼핑 행렬은 한동안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